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 14. 서기 전 200년경부터 서기 1년경까지. 서기 전 195년 병호년에 최순이 낙랑에서 보물선으로 바다를 건너 마안의 왕검성에 이르러 평양 낙랑국을 세웠습니다. 이 최씨 낙랑국은 서기 37년 정유년에 고구려의 망하기까지 233년의 역사를 지닙니다. 서기 1195년 병호년 북부여 제1대 해모수 천황 45년에 연왕 노관이 흉노로 망명하고 위만이 북부여의 망명을 요청하였으나 불허하였는데 번조 선왕 기준이 실수하여 위만을 박사로 모시고 상하운장에 봉하였습니다. 서기 1194년 정미년 단군조선 번안 제75대 기준 8년에 위만에게 소가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서기 1194년 정미년부터 서기 1108년 계유년까지 위시조선이 87년간 존속하였습니다. 서기 1194년 정미년부터 서기 9년 기사년까지 번조선왕 기준이 단군조선 마안 땅의 금마에서 마안왕이 되어 후마하니 203년간 이어졌습니다. 서기 1194년 정미년 북부여 제2대 모수리 천황 원년에 번조선 상장 타기 월지에서 중마안을 세웠습니다. 서기 1193년 무신년 북부여 제2대 모수리 천황 2년에 상장 연타발을 파견하여 평양에 성책을 설치하였습니다. 여기 평양은 장단경 남쪽에 있는 해성의 평양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서기 1193년부터 마안 제1대 기준왕을 이은 제2대 타광이 진안과 변안을 통하라는 진왕이 되었습니다. 서기 1192년 기후년 북부여 제2대 모수리 천왕 3년에 해성을 평양도에 속하게 하고 고진에게 수비케 하였습니다. 겨울 10월 을해월에 경양분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서기 1169년 임신년 북부여 제3대 고해사 천왕 원년 정월 이민월에 낙랑왕 최순이 곡식 300섬을 해성에 바쳤습니다. 이로써 평양의 낙랑국은 북부여를 상국으로 모신 것이 됩니다. 서기 1157년부터 서기 전 98년까지 외 제9대 개화왕이 60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1146년에 로마 제국이 카르타고를 멸망시키고 지중해 지배권을 확립하였습니다. 서기 1141년부터 서기 1087년까지 한나라 무제의 중앙 집권이 이루어졌습니다. 서기 1133년에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토지개혁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서기 1128년 계충년 북부여 제3대 고해사 천황 42년에 보병과 기병 만명을 친솔하여 위씨의 도적을 남여성에서 격파하고 관리를 두었습니다. 서기 1121년 경신년 북부여 제3대 고해사 천황 49년에 일군국이 조공하였습니다. 여기 일군국은 서기 전 7197년경부터 12안국의 하나로 내려온 나라로서 거리상으로 지금의 서부 유럽에 소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군국은 7000년 이상 전통을 이어 본국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조공한 것이 됩니다. 서기 1120년 신유년 북부여 제4대 고우루 천황 원년에 위씨 조선의 우거를 토벌하였으나 분리하였습니다. 고진으로 하여금 서암록을 수비케 하고 고구려우로 삼았습니다. 서기 1118년 계해년 북부여 제4대 고우루 천황 3년에 위시조선 우거의 군사에게 해성 이북 50리를 잃었습니다. 서기 1117년 갑자년 북부여 제4대 고우루 천황 4년에 장수를 보내 위시조선 우거의 군사가 점거하고 있는 해성을 공격하였으나 세 달 동안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서기 1115년 북부여 제4대 고우루 천황 6년에 정예군 5천을 친히 인솔하여 해성을 격파하고 살수에 이르니 구려와 동쪽이 모두 항복하였습니다. 서기 1114년 정묘년 북부여 제4대 고우루 천황 7년에 좌원에 목책을 설치하고 남여의 군사를 주둔시켰습니다. 서기 1111년에 한무제가 남어를 정복하였습니다. 서기 1108년 계유년 북부여 제4대 고우루 천황 13년의 한해 유철이 평나를 노략질하여 우거를 멸하고 사군을 두고자 하였으나 졸본성의 고두막하니 창의 기병하여 한나라 침략군을 연파하니 유민이 사방에서 호응하고 전쟁하는 군사를 도와 크게 보답하였습니다. 서기 1108년 북부여 졸본의 고두막한 고열과
후손이라 함 동명왕 원년에 동명을 칭하고 부여 부흥의 다물 정책을 시작하였습니다. 동명은 곧 세박, 세벌, 세부여라는 말로써 부여의 부흥을 뜻하는 말이 됩니다. 서기 1106년 을해년 동명왕 3년에 경문을 전하니 열흘이 안 되어 5천명의 군사가 모여 한나라 도적들을 연파하고 구려와 대릉하 추정을 건너 요동 서안평 임왕의 고리국 땅에 이르렀습니다. 해성 바로 서쪽에 지금의 대요하인 살수가 있고 살수 서쪽으로 지금의 요하 서쪽에 지금의 대릉하가 되는 구려하가 있으며 구려하 서쪽으로 나나 최상류 지역 쪽에 서안평이 위치합니다. 서기 1097년에 사마천이 사기를 완성하였습니다. 서기 1097년부터 서기 1030년까지 외 제10대 숭신왕이 68년간 재위하였습니다. 서기 1087년 갑오년 동명왕 22년에 배천의 한나라 도적들을 격파하고 유민과 힘을 합하여 연파하였습니다. 서기 1087년 갑오년 북부여 제사대 고우루 천왕 34년 10월 을해월에 동명왕 고두막하니 고우루 천왕에게 도읍지를 비키라고 압박하니 고우루 천왕이 병을 얻어붕하였습니다. 아우 헤브루가 즉위하였으나 동명왕이 계속 위협하니 국상 아람부리 통화의 물가 가서번으로 옮기자 하여 이에 옮겨가니 가서번 부여 또는 동부여가 되었습니다. 서기 1087년 한무제의 유언으로 흉노 효도왕자였던 김일제가 산동의 투우가 되었습니다. 서기 1086년 을미년 동명왕 23년에 북부여가 항복하고 수차례 나라를 보전하고자 애원하므로 헤브루를 낮추어 제후로 사마불릉으로 옮기게 하고 북부여라 칭하였습니다. 가을 8월 을유월에 서암녹화 상류에서 한나라 도적들을 격파하였습니다. 서기 1086년 을미년 동부여 제1대 헤브루왕 원년에 가서번 분릉으로 옮겼습니다. 서기 1084년 동부여 제1대 헤브루왕 3년에 정춘유를 불렀습니다. 이는 동부여 땅이 살기 좋은 곳임을 노래로 표하는 것이 됩니다. 서기 1079년 이민년 북부여 제5대 고두막 천왕 8년 동명왕 30년 5월 병우월 5일에 고주몽이 불릉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서기 1079년 이민년 동부여 제1대 헤브루왕 8년 5월 5일 고진의 손자인 고모수 불리지의 아들 고주몽이 탄생하였습니다. 서기 1077년 갑진년 동부여 헤브루왕 10년에 산천에 제사 지내고 고년에서 금화를 얻어 양자로 삼았습니다. 서기 1060년 신유년 북부여 제5대 고두막 천왕 27년 동명왕 49년에 고두막 천왕이 붕하여 졸본천에 장사 지냈습니다. 서기 1060년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크라수스의 제1차 삼두정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서기 전 59년 북부여 제6대 고무서 단군 원년의 졸본을 수도로 삼았으며 소의 모수라 불렸습니다. 요하 동쪽에서 한나라 도적들을 수차례 격파하였습니다. 서기 전 59년 고주몽이 유하 부인의 명에 따라 오이 마리 협보와 함께 동부여를 피하여 동남쪽으로 도망하여 엄리대수를 건너 졸본천에 이르렀으며 다시 묶어 무골 제사를 만나 7인이 다물 흥방 고천제를 지냈습니다. 이때 북부여 제6대 고무서 단군이 고주몽에게 둘째 딸 소선호를 시집보내 사위로 삼았습니다. 서기 전 58년 개해년 북부여 제6대 고무서 단군 2년 10월 개해월에 붕하고 고주몽 22세의 유언에 따라 북부여의 대통을 이어 새나리를 열었습니다. 서기 전 57년 갑자년에 고주몽 23세의 북부여 제7대 단군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57년 갑자년에 소벌도리 등 진한 육촌장이 박혁거세를 신라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서기 전 57년경에 신라 제1대 박혁거세 왕이 남태백산 지금의 강원도 태백산에 소부도와 사보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서기 전 47년 갑술년 동부여 제2대 금화왕 원년에 고구려에 방물을 바쳤습니다. 서기 전 46년에 율리우스력이 1년 445일로 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서기 전 45년에 율리우스력이 1년 365.25일로 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서기 전 43년에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리투스의 제2차 삼두정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서기 전 42년에 소선호가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패대 지역으로 가서 독립하였습니다. 서기 전 37년에 북부여졸본부여 제7대 고주몽 단군이 졸본에서 고구려를 건국하였습니다. 서기 전 37년에 헤롯 1세가 유대를 통치하였습니다. 서기 전 31년에 소선호가 어하라국을 건국하여 고구려의 제후국이 되었습니다. 서기 전 30년에 로마가 악티움 해전을 치르고 알렉산드리아를 정복하여 지중해를 통일하였습니다. 서기 전 27년에 로마 제정이 성립되고 아우구스투스가 즉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26년에 고구려가 수도를 졸본에서 상춘으로 천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졸본은 홀본, 졸벌, 홀벌로서 좁은 벌판이 되고 상춘은 누련, 눌견, 늘봄, 늘벌, 널벌로서 넓은 벌판의 뜻이 됩니다. 서기 전 24년 정유년 동부여 제2대 금화왕 24년에 유하 부인이 흥하자 고구려가 호위병수만으로 졸본으로 모셔 황태후의 예로서 장사진의 산릉을 만들고 묘사를 지었습니다. 서기 전 19년에 고구려 제2대 유리명제가 즉위하였습니다. 이에 어하라국도 소선호가 흥하여 장자 비류가 즉위하였습니다. 서기 전 18년에 온조가 마한 땅으로 가서 마한왕으로부터 땅을 하량받아 하나미래성에서 십제를 건국하였습니다. 서기 전 8년 8월에 아우구스투스 달력에 오구스트를 넣어 6월을 대체하였습니다. 나중에 1월과 2월의 이름이 추가되어 오구스트는 8월이 되었습니다. 서기 전 6년 을묘년 동부여 제3대 대소왕 원년 정월 무인월에 고구려에 국교를 청하여 왕자를 인질로 잡자 하였으나 고구려 제2대 유리명제가 태자 도절을 인질로 삼으려 하였으나 도절이 가지 않아 국교가 거부되었습니다. 겨울 10월 정해월에 동부여가 5만 군사로 졸본성을 공격하였으나 큰 눈이 와서 퇴각하였습니다. 서기 전 4년에 나사렛 예수가 탄생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서기 1년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는 계속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